이곳은 대구 신명고등학교 역사관입니다. 입구를 들어서면 패널에 1907년에 태동한 이 학교 역사에서 첫 번째 졸업생이 1912년 5월 31일 날 3명을 배출한 기록으로 등장합니다. 그 첫 번째 이름이 이금래이고 이분은 곧 하와이의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희경입니다. 이 이금래는 1912년에 졸업하자마자 그의 가을에 하와이로 갔고 그곳에서 권도인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. 이 권도인 선생은 경북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 출신인데 7년 전에 그보다 7년 전에 하와이로 망명하여 사탕 수수밭을 거쳐서 고가구 목공사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가게를 여는 그런 인물로 성장을 합니다.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성실하게 동포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데 이바지를 합니다. 특히 권도인 선생은 매우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어서 한국에서 경험하는 그 발, 우리가 그 내려뜨리는 발과 요즘의 그 커튼을 합친 그런 특허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획득합니다. 위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좌우로도 여는 그림이 있는 발 커튼을 만들어서 아주 많은 돈을 법니다. 그 돈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거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보내고 또 하와이 독립운동사회가 이승만계와 박용만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박용만 계열의 중진 간부로 떠오르게 됩니다. 권도인 이희경 부부는 이남 이녀를 훌륭하게 키웁니다. 딸을 영어교사로 아들을 ROTC 출신 장교로 그리고 또 목회자로 그리고 막내딸을 변호사로 길러냅니다.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수십 명의 3대, 4대의 후손들이 미국의 유명 대학을 나와서 곳곳에서 한 중요한 줄기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. 경북의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가난을 이겨내고자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떠났던 권도인. 그가 보내온 사진을 믿고서 하와이로 가서 결혼한 대구 출신 신여성 이희경. 두 사람은 손잡고 나라의 독립운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남이녀를 훌륭하게 키워냅니다. 이 세상 어디에 나갔으나 나라 사랑 정신을 가장 중하게 여겼던 경상북도 사람, 한국 사람, 그 표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